20년 이상 한국화를 그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이 7번째 개인전이고요. 제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과 강 그리고 들을 수목 담채화로서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점점 산업이 발달해 나가면서 이 아름다운 우리 산화가 마구 파헤쳐가지고 있고 또 폐허가 되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서 오래 남기고 싶은 마음에 여러 사람들에게 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스케치도 해오고 사진도 찍어서 이런 작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수목화에서 조금 탈피해서 우리 한국화도 조금 전통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현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아파트에도 걸어도 무방할 만큼 이러한 채색을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기본인 먹과 화선지 그리고 붓은 전통을 쓰지만 좀 더 색채를 많이 넣고 실경을 주로 해서 제가 작품을 그려왔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청량산 주변에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렸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좀 아름다운 꽃들을 좀 많이 그려보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해 봤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걸 안 했는데 점점 이렇게 세대가 발전하고 또 우리의 기후도 달라지기 때문에 색을 많이 넣어서 그려봤습니다. 색은 많이 안 넣었지만 그 안개 낀 듯한 풍경을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